안녕하세요, 양지호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있고, 한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인용 섬 안에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인용 섬이란 작가가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인데요. 여러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에 지쳐 현실에서 도망치고자 만들어낸 섬이에요. 이런 섬이 담고 있는 잔잔한 위로를 그림 속에 담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1인용 섬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인용 섬 시리즈 안에는 빠짐없이 사람이 한명 등장을 해요. 뚜렷한 캐릭터가 없이 모호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음으로써 관객들이 1인의 자기 자신을 대입해서 봐주었으면 하는 의도였습니다. 이번 전시 페어링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푸른 색감으로 차분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1인용 섬 안에 처음 들어왔던 나를 되돌아보며 지난날 도망치듯 찾은 이곳은 다른 세계가 아닌 결국 불완전한 내 마음속 깊은 어딘가였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림 작품 가이드랑 음악 작업 가이드를 보면서 여러 번 회의를 거쳤는데요. 음악과 그림을 같이 봤을 때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전시가 기대가 됐습니다. 차베코 작곡가님께서 창작해 주신 아름다운 곡과 함께 전시장에서 자신만의 1인용 섬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